내 상미 봤다. 가, 지금 좀 위험한 일에 빠진 것 같더라. 3년 만에 우연히 다시 만났는데. 내보고 구해달라 카더라. 딴 사람도 아니고 내한테. 나도 안다. 내가 니랑가 아프게 한 거. 이번엔 도망 안 친다. 난 늦기 전에 구하고 싶다. 아까 나 아빠가 얼마나 놀리는지 알아? 너 어떻게 감히 영부님 몸에 손을 댈 수가 있어?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쩌려고? 나는 내가 다친 건 아무 관심도 없는 거야? 아니, 관심이 없긴 당연히 걱정이 되지. 하지만 삼미야, 병력을 가졌다면 불을 만져도 뜨겁지 않고 병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구원의 능력을 가졌다며. 근데 겨우 피 한 방울 흘린 거 가지고 무슨 큰일인데? 아빠, 새하늘님께서 너를 벌하실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. 아빠, 내 기억 속에 아빠는 우릴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던 모습뿐인데 그런 아빠 기억 지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엄마가 아파도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건 나한텐 그때의 아빠가 있었기 때문이야. 근데 나 이렇게 변해가는 아빠 모습 볼 때마다 그 기억들이 모두 사라질까 봐 무서워. 그러니까 제발 밀어놓지 말아줘. 제발, 제발 그만해줘. 상미야, 너를 사랑하고 걱정하니까 이러는 거야. 아빠, 네가 영모가 돼서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아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거야. 아빠, 들리나? 엄마 아들 상화이다. 내 이번에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갔다. 엄마가 보면 우리 아들 잘하다고 했을 텐데. 우리 엄마 맨날 똑같은 것만 들어서 지겨웠겠다. 엄마,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가 있었거든.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온 애인데 한눈에 반했다. 근데 가가 내
애보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내가 오해했는지 아나? 도망치부터 엄마 가가 지금 뭘 하는지 와 내 보고 구해달라고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자꾸만 걱정이 돼.